친구들, 파파토이TV의 파파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LOL 서프라이즈 최신 영상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LOL 서프라이즈 미국 공식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잠깐만요. 오늘 영상을 보기 전에 파파토이에서는 LOL 빅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진행 중이에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람 버튼까지 꾹꾹 누른 다음 댓글을 남기는 친구 한 명을 추첨해서 LOL 빅 서프라이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파파토이 TV. 지금 미국에서만 출시된 글램 글리터 영상이에요. 한국에는 이 제품이 아직 나오질 않았고요. 미국에서만 나온 LOL 서프라이즈 글램 글리터입니다. 지금 시크릿 메시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가 나왔고요. 그 다음 또 한 겹 벗기고 있는데요. 아, 예, 물병이 나왔죠. 자, 그 다음 어떤 게 나올 것인가. 신발이 나왔어요. 자, 지금 손톱이 엄청 기네요. 야, 옷이 나왔는데요. 자, 검은색. 과연 어떤 게 나올 것인가. 자, 액세서리가 나왔는데 되게 귀여운 천사가 머리 위에 다는 그런 모양이죠. 자, 인형이, 인형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컬러 체인지. 자, 색깔이 변할 텐데, 우와, 색깔이 변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옷을 입으면 이렇게 귀여운 슈가라는 캐릭터네요. 자, 그래서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인형들이 반짝이로 변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LOL 서프라이즈 인형들이 반짝이가 돼서 새롭게 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이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게 바로 글램 글리터 이번 새로운 시리즈의 특징이죠. 예, 확실히 예뻐졌어요. 뭐야, 하나씩 가져가네요. 뭐야, 계속 가져가. 없어! 자, 계속해서 지금 스톱모션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흑백 영화 같은 흑백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글램 인형이 있는지 서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정말 화려한 인형이 나왔어요. 야, 대단히 화려하죠? 자, 안경, 노란색 안경을 끼고. 나머지 인형들이 되게 지금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흑백 인형들이 다시 이렇게 컬러가 돼서 나타났죠? 예, 엄청 화려하게 반짝이 인형들이 옷을 갈아입고 새로 나왔고요. 원래 있었던 LOL 서프라이즈 인형들이 새롭게 반짝이가 돼서 탄생했다라는 것을 이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새롭게 반짝이가 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화려해졌어요. 지금 이 글램 글리터 시리즈가 한국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영상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 확실히 역시 LOL은 미국 장난감이다 보니까 미국 영상들이 역시 아주 화려하고 보기가 좋네요. 자, 3, 2, 1. 오 마이 갓. 야, 이제 DJ가 비트를 깔고 있습니다. 야, 엄청 화려한 파티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자, 화려한 LOL 서프라이즈 돌들의 파티. 자, 그래서 지금 나온 이 두 친구가 글램 글리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해주고 있는 영상이에요. 자, 새롭게 나온 글램 글리터 시리즈. 자, 일단은 자기소개를 했고요. 자, LOL 서프라이즈 신제품이 나왔다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이 기대가 되면서요. 이렇게 화려한 인형들. 야, 과연 어떤 인형들이 나올 것인가. 자, 정말 화려해졌죠? 반짝이들. 원래 글리터 시리즈라고 우리나라에도 글리터 시리즈가 나오긴 했는데, 이 글램 글리터는 그 글리터보다 한 단계 더 좀 더 예뻐지고 좀 더 화려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미국에만 나오고 아직 한국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뭐 어쨌든 지금 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영상도 자유롭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영상으로 많이 구경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두 사람이 계속 지금 글램 글리터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가?
자, 지금 이제 글램 그리터가 생산이 되고 있는 공장에 이 어린 친구가 와 있고요. 자, 이제 이 인형을 보고 자, 이제 글램 가루를 기계에다가 넣고 있어요. 반짝이 가루를. 그래서 원래 인형보다 훨씬 더 화려한 반짝이가 묻어 나온 인형이 새롭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글램 그리터의 특징은 반짝반짝거린다라는 걸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제 하나씩 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안에 뜯었을 때 어떤 인형들이 나올 것인지. 지금 글램 그리터의 특징은 안에가 지금 검은색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유병이 나왔고요. 물병이 나왔고. 자, 그다음에 신발. 자, 액세서리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에 과연 또 뭐가 들어있을지. 아, 인형이 이제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인형을 뜯기 전에 먼저 액세서리를 먼저 뜯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목걸이가 나왔고요. 자, 그다음 대망의 인형을 뜯을 시간인데요. 자, 어떤 인형이 나올 것인지 한번 기대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오, 인형이 나왔네요. 자, 약간 피부가 검은 귀여운 아이가 나왔습니다. DJ라는 친구가 나왔네요. 대단히 귀여운 친구.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귀여운 같은 이제 글램 그리터 시리즈의 다른 인형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원래 나왔던 에럴 서프라이즈 인형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글램 그리터 시리즈가 훨씬 더 화려해졌다는 거. 훨씬 더 화려해졌고 이 친구는 안경을 쓰고 있고요. 자, 지금 뭐 옷도 되게 화려해졌고 역시 번쩍번쩍거리니까 훨씬 뭐랄까요, 원래 인형들보다 더 화려하고 더 예뻐진 느낌이 아주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이제 이제 레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자, 레어 인형들이 소개가 됐습니다.